진짜 네. 깊이가 있고 네. 또 삶의 사연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처음이었어 처음아. 그럼 이제 태진아 씨는? 태진아 선생님은 지금 나의 동반자 약간 애드리브에 넣으시면서 네. 이제 관객들을 조금 집중시켜주세요. 아, 앙크 크루 온다. 와, 왔다 왔다 왔어 지금 네. 왔어요. 지금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거 타고난 팔자지만 헤이. 여러분 대박 나세요 여러분 대박 나세요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 컴백! 똑같네 와 여러분 대박 나세요 예. 고음 아디에 딱 치고 들어가는 그 멘트가 있거든요. 그걸 파악해내신 거예요? 모니터 하시면서? 네. 어른도 파악하기 힘든 걸 제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세 사람 내지 뭐 트로트를 부르는 사람들의 그 특성을 분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분석까지도. 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앞서가는지도 몰라. 아니 근데 근우야. 근욱은 나이에는 동요나 아니면 이렇게 저희 같은 아이돌 노래를 되게 자주 듣는 편인데 그쵸. 어떻게 해서 이제 트로트를 부르게 된 계기가 어떻게 돼요? 아이돌 노래도 잘하긴 잘하는데 동요도 잘하고 옛날에 있잖아요 제가 6살 때 정무회사랑 예선에 나갔거든요 옛날에? 네. 근데 제가 옛날에 친구 저 같이 노래를 불렀었는데 예. 제가 땡 하고 떨었어요. 아이고 저 제가 그때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이 쉬었고 예. 또 그때 지금보단 못했거든요. 그렇지 인생이 시작된 전. 전. 전국. 수고했어요. 아이고, 땡. 수고했어요. 아니, 필이. 선우야, 저 조금 전에 수고했습니다 하면 그게 뭐라고요? 수고했습니다 하면 땡이에요. 그게 땡이에요? 땡이에요. 아, 땡 안 치더라도. 전국 노래자랑 잘하고 나서 트로트는 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노래자랑, 네. 전국 노래자랑에서 떨어진 것과 그러니까요. 탈락한 것과 트로트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냐면 제가 갑자기 이제 탈락하고 나서 이제 또 트로트 CD를 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저와 이제 트로트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아하! 아하! 맞아. 탈락하면 이제 기념품으로 그 CD를 주는가 봐요. 참가상으로. 참가상으로. 아, 참가상. 누구나 참가 마음에 다 받는 거예요. 그때 그 무슨 노래가 들어가 있었어요? 박상철 아씨의 노래방. 근데 송대가 미안합니다, 송대관 선생님. 송대관 노래 나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뭐야. 아이고. 어쩜 이렇게.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 예, 미안합니다. 완전. 호감. 아, 그렇지. 어른한테 먼저 사과를 하고. 아, 근데 왜 많은 대회 중에 거기 나갔어요? 왜냐면, 이제 나... 상금 준다고 했어요. 아, 100만 원. 100만 원이래요. 100만 원. 아, 1등 상금이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루가 만약에 상금을 네. 그 100만 원을 타러 나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만약에 100만 원 타면 그 100만 원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는데요? 대학교가 학비에 보태려고 했죠. 우와. 이름을 보고 있어. 건우 대단하다. 건우 대단해. 아니, 그루 고향이 어디예요? 어디? 어? 진주요. 진주. 야,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가 조금 들어가요. 아. 진주 온 김에 진주 짜는 줘요. 진주는 어떤 도시예요? 이제
또 아직 나무가 많이 있어서 자연의 맛을 이제 느낄 수 있는 곳이고. 아,